이 글을요, 제가 약간 뭐 국제학회 같은 데서 행복론을 해달라고 해서 발표를 하고 나서 논문 제목을 됐다와 놀자로 했습니다. 근데 됐다와 놀자 하니까 분명히 이게 학회에서 긁을 것 같더라고. 이 제목이 이게 뭐냐? 에? 경망스럽게. 그래서 뭐, 아니, 긁히면 긁히지, 뭐, 잘리지, 뭐, 안 싫으면 어때? 뭐 이런 마음 갖고 그냥 그래도 고집스럽게 됐다와 놀자로 냈는데,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세명다 통과, 우리 보통 세 명이 심사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사람이 안 싫어해요.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은 또 좋아해. 거의 그런, 제 평균으로 보면 한 사람은 저를 무척이나 싫어하고, 두 사람은 또 무척이나 좋아해서 거의 통과되는 형국인데, 어쨌든 세 사람 다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야, 됐다와 돌자라는 말이 이게 경망스러운 말이 아니구나. 나름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요 됐다는 것은 이제 지족하자, 족함을 알자. 아, 이만하면 됐어. 라고 했을 때의 그 됐다라는 표현이고, 놀자라는 표현은, 아이, 이만하면 됐어 해서 끝이면 안 되죠. 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 그냥 놀아봐. 그래, 한번 뭐, 놀아보지 뭐. 이런 정도의 가벼운 기분으로 이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됐다는 노자의 행복론이고, 놀자는 이제 장자의 행복론입니다. 그냥 만족해서 끝이긴 좀 그래요. 만족한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가볍게, 놀릴 수 있는 모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이 행복론이 참 철학적인 문제인데 의외로 철학자들이 행복을 안 다룹니다. 좀그 묘상한 일이에요, 그거. 사실은 철학이라는 게 인생을 다루는 건데 인생에서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행복을 안 다뤄요. 그래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쓴 글의 두 번째 행복론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딱 이겁니다. 내가 행복하면 남도 행복합니까? 흔히들 그냥 내가 행복하면 주위도 행복해진다 그래서 남도 행복해진다고 얘기하는데, 아, 그거는 약간 지나친 관념론이고, 내가 행복하면 남이 불행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청소 안 하고 바깥으로 제가 놀러 다니면 집사람이 괴로울 거 아니에요. 의외로 모든 조직에서 그렇더라고요. 한쪽에 행복이 기울어지면 다른 쪽에 행복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흔히 그냥 관념상 아이고, 아이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다 행복해. 약간 이게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학교에서 뭐 부총장 보직하면서 웬 한과가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주장을. 근데 그분이 식사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행복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요 그러는데 가슴이 철렁내리더라고. 극과가 행복하면 다른 과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과를 계속 요구하는데 대부분 교수가 여성분들이었는데 아우 엄청나게 요구를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분들 때문에. 근데 밥 먹으면서 우리가 행복하면 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철렁내리더라고, 가슴이. 저 양반들이 행복하면 저서부터 시작해서 불행해지는 일이 많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래서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너무 감상적으로 다룰 게 아니에요. 관념론적으로 다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늘 나의 행복이 남의 불행이 되지는 않은지, 그리고 어떻게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행복 강박증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아, 꼭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살아도 돼요. 근데 행복해야 되겠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건 마치 자유로워지려고 자유롭지 않은 사람과 비슷해요. 아주 그냥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주 너무나도 목숨을 거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또 자유롭지 않은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도 닦는 거 거기 매달리지 말고 그걸 놔야지. 다 놀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뭐 부차가 되는 거지. 끊임없이 이렇게 매달리면 뭐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부처님도 그 고행고행을 하다가 그 동네 아줌마가 준 우유 한 잔 먹으면서 이제 이 고행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 이제 그 뭐 무아의 가르침을 했는데 그건 갖고 그 사람들이 계속 비난했지 않습니까? 너는 말이야 고행을 하면 끝까지 해야지 말이야 어디다 대고 우유를 받아 먹어 뭐 이런 거 갖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너는 수행자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시다르타 같은 경우는 이게 고행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깨달음이 온 거죠. 혹시 다큐멘터리로 그 무문관이라는 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3년 동안 갇혀서 외출도 뭐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거의 안 하고 이렇게 조그만한 자기 방 하나 있고 그다음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어떻게 봐야 되나? 한 방이 이 정도면 이제 정원 같이 이만큼 이 정도 칸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우리 앞에 있는 거. 뭐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 나가서 이제 근데 그 옆은 또 옆에 사람이 사니까 이 서로 말도 안 하고 말이 딱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이렇게 밥 같은 거 넣어주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저도 무문관 이거 어떻게 하나를 봤어요. 뭐 1년 하는 사람들은 봤지만 제 3년씩 하는 사람 그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3년 동안. 근데 중간에 이를테면 자기 스승이 돌아가시거나 뭐 진짜 집안에 뭐 생모가 뭐 암에 걸려서 이제 쓰러지거나 하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뭐 나갔다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아, 저는 자발적인 이제 깜방 생활이죠. 그것도 독방 생활. 아, 뭔가 대단한 뭐 어쨌든 뭐 또 깨우침이 있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천일이 되는 날, 천일 그러니까 3년은 다 아니더라도 뭐 천일 또는 뭐 이렇게 따져서 다들 이제 수행에 고생하셨다고 와서 이제 또 이렇게 잔치도 해주고 이렇게 사람들 와서 바깥으로 나올 때 뭐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충격적인 것은 그 3년 동안 하신 분이 그러니까 거의 천일이죠. 천일인데 뭘 얻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게 도 같은 대답인지는 몰라도 아니 그게 그거네요 뭐 그러더라고 자기 그래서 약간 저도 약간 놀랐어요 이게 뭐 그게 선문답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근데 다 제 느낌에는 약간 그게 아닌 듯이 보였어요. 한 3년 동안 하면 뭔가 확실한 깨달음 깨우침이 있을 것 같았지만 좀 아니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들리더라고요. 제가 아는 뭐 이를테면 실상사 그 도법 스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깨우침 제발 그거에 매달리지 마라 제발 네 삶이 곧 깨우침의 길이고 과정인데 그게 저도 한 요거 여기 오는 바람에 어떤 또 스님이랑 그 대담독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그분이 좀 주장이 분명하세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너무 깨우침에 매달려서 수양을 게을리하는 불교계를 아주 한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도노 점수 하면 사실은 도노라는 거 깨우침 좋아요. 근데 그건 잠깐이고 놓치기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점수 계속된 수양으로 그 깨우침을 이어가야 하는데 갑자기 도노 점수 주장이 사실 우리 선가에서 나왔죠. 성철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 스님들이 너무 건방져지고 웃겨졌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끊임없는 수행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수행도 그 같은 수행을 그 3년 동안 해서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고행만이 다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멋은 있고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보는데 그래가지고 참 될까 하는 생각은 또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두 개가 다 섞여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사실 도노 점수라고 다들 표현하지 도노 점수라는 표현도
뭐 6조 단계 같다는 나오긴 나오지만 그건 잠깐 나오는 표현이고 기본이 동료 점수예요. 야, 똑바로 살아보자 하고 나서 수양하는 것. 이 수양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주하는 거죠. 이 삶에서 이렇게 마주하면서 그 깨우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인데 자꾸 좀 이렇게 너무 추상화되면 좀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행복도 이렇게 추상화돼서 우리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유도 그렇고, 뭐 깨달음도 그렇고, 깨우침도 그렇고. 제가 그 실상사 도법스님 말이 나와서 한마디 더 하자면, 그 양반이 계속 귀노학교 만들었었잖아요. 지리산 밑에서. 예, 네, 그렇게 하고, 또 그 동네 또 천주교 신자들이랑 같이 또 둘이서 같이 화합해가지고 뭐 잔치도 하고, 거기 그 성탄일날은 거기 가주고, 석가다 주신다는 일로 와주고, 뭐 그래가지고 나름 아주 모범적인 저기 그 진짜 스님 생활을 하시는 분이고 영향력도 꽤 있죠. 근데 그분의 그 불교 설명이 참 간단하면서도 조금도 이렇게 어떤 거리낌이 없는 깔끔한 불교 설명이라는 걸 보고 저 놀랐어요. 아주 그냥 쉽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원칙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아주 놀랐는데 그 스님 같은 경우가 계속 그 하는 얘기가 제발 깨우침에 한국 선종들 계속 뭐 깨우친다고 좀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인생 다 버리지 마라. 그분도 뭐 하다못해 뭐 이제 국토대장정 같은 것도 하고 뭐 저 오체투지 해가면서 뭐 환경운동도 하고 뭐 그랬던 분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 도시에 이제 귀농인들 다 받아가지고 지산 밑에서 먹고 사는 거 귀농학교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하고 뭐 재밌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주장은 그거더라고요. 저도 그 불교책 하나 썼다고 했잖아요. 윤회와 반윤회. 왜냐하면 윤회는 브라만 교 쪽 것인데 자꾸 불교가 브라만 교화 한 게 윤회다. 그겁니다. 왜? 연기란 말 하나 갖고도 되는데 왜 굳이 윤회를 얘기하냐? 뭐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내드렸더니 아무튼 재밌다고 뭐 그렇게 하시더니 어쨌든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께 물어본 게 뭐였냐면 제가 늘 스님들 만나면 물어봐요. 소 한 마리 모는 게 죄가 많습니까? 멸치 한 종지 모는 게 더 죄가 많습니까? 어느 쪽이 더 죄가 많은 것 같습니까? 근데 너무 양이 많잖아요. 우리 저 뱅어포 같은 거 하나 먹으면 저 몇백 마리 뭐 죽이는 건데. 근데 그분은 그분답게 대답하더라고요. 제일 나아요. 그래도 그 쓸데없이 음식을 남기는 건 죄고 네가 배고파서 먹었으면 그게 소든 멸치든 그거는 뭐 개도 개 생명을 다한 거고 그런데 그 생명 갖고 놀거나 생명을 괜히 죽이는 거 그게 죄지. 아, 소 돼지 따지지 마. 멸치 따지지 마. 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제가 이제 그 고기를 먹으면 고기는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산다는 게. 자, 상대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대성은 가만히 보면 딴 건 아니에요. 우리 다들 같이 못 살 때는 별 문제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잘 살면 아이고 이게 속상해지잖아요. 다들 차 없이 살았는데 누가 차를 가졌다. 나도 차 갖고 싶거든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이 남이 고기를 먹을 때 내가 두부를 먹으면 내 두부가 아주 초라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초라해지고 또 남이 자신에 사서 나 행복해 그러면 자기가 꼭 불행한 것 같아. 쟤는 왜 저렇게 행복한가 이렇게 그런 점에서 아주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할수록 우리 모두 행복해진다는 것은 적어도 행복이 물질적인 것에 기초를 할 때는 옳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관념론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모르지만 결국 또 정신만을 말할 때도 또 그렇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도 행복하다는데 나는 뭐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불행해져요 이게. 그래서 일단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렇게 마르크스가 얘기했듯이 밥 먹는 거. 이게 밥 먹는 거죠. 밥 먹는 거. 그리고 그의 스승격의 해결이 얘기했듯이 남한테 인정받는 거. 인정투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 사실 두 개가 가장 중요하죠. 아이고, 아, 너 잘했어. 잘하고 있어. 뭐, 네가 이 사회 속에서 그 역할을 했어. 너 정말 뭐, 그래. 인정받는 거. 근데 인정받으면 뭐예요? 배가 고픈데. 그 밥은 먹어야 되겠죠. 밥은 먹어야 되겠죠. 이 두 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이게 제가 늘 계급은 상하로 나뉜다고 하는 거가 뭐 그래서 뭐 할래? 그럼 소고기 먹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아, 여행 가지? 뭐 이렇게. 이거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쪽이 누릴 때 이쪽은 봉사하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런 것 때문에 저 이렇게 계급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전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산층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보면 문화적인 이유겠지만 중산층이라고 하면 다들 손 다 들어요. 중산층이라고 하면 다 손을 웬만하면 듭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저 우리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만 불. 근데 그 3만 불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다들 독립시키면 모를까 뭐 저 혼자 벌고 부인 있고 애들 있다. 그러면 12만 불을 벌어야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12만 불을 벌어야 돼요. 뭐 그거를 뭐 1200원 안 따지고 1000원만 따지더라도 1억 2천을 벌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뭐 국립대학이긴 하지만 공무원이긴 하지만 그 국민소득에 대본 적이 없어요. 요즘 이제 될 수도 있어요. 애들이 다 나가서. 근데 평생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일 수가 있는 거예요. 3만 불이라는 게 1인당이거든요. 분명히. 근데 꼬맹이를 보면서 너도 1인당이냐? 1인당이에요, 보험. 그러니까 4인 가족 중에 저 혼자 돈을 버니까 한 번도 그걸 넘어본 적이 없어요, 제 연봉이. 그거 신, 예. 네. 아, 웃기더라. 이게 잘하시네, 그거.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그래, 맞아, 맞아.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곱하기를 해야 되더라고, 이게. 이야, 이게. 아, 이게, 아, 진짜, 보세요. 만불. 만불이면 얼마입니까? 만불이면 얼마예요? 예? 천만 원 잡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의 1억 5천을 벌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돼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사실 통계 허점 많은 게 있습니다. 그,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거가, 비행기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시간입니까? 거리입니까? 거리겠죠.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 아닐 수가 있어요. 자동차가 제일 많이 죽을 거예요, 아마. 자동차가. 근데 사람은 그 다니면서 이 뭐 시간으로 얘기. 야, 뉴욕까지 얼마나 걸려? 12시간 시간으로 얘기하지 뭐 몇 마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몇 시간 걸려? 이렇게 하지. 야, 부산까지 몇 시간 걸려? 이렇게 얘기하지. 아, KTX로 얼마나 이렇게. 그런 점에서 그게 바로 또 통계의 허점인 것이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냉장고가 떨어져서 죽을 확률. 야, 그게 0.1%든지 0.00001%든지 간에 여기서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건 그 한 사람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되면 이거는 큰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계와 확률의 아주 허점들이죠. 죽어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분명히 0.0001%만 죽는 게 아니고 100% 죽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정통으로 맞아서. 그런 점에서 사실 통계도 권력이 낍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이제 서서히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죠. 근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통계 안 믿었잖아요. 국제사회에서. 통계의 그 준거를 분명히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통계학과 교수들한테도 들어보면 그 어떤 프로젝트 봤잖아요. 그 뭐 대한항공에서 발주하거나 어디서 발주할 때 그 밑에 있는 거 통계 그 인소 잠깐 바꾸면 결과가 확 달라진대요.
그래서 아이, 똑바로 살아 인생 그랬더니 아이 그거 정도는 봐줘야지 어떻게 뭐 이번 이럴 때도 있고 뭐 이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행복을 얘기하면서 이 독립적인 표준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행복론을 듣고 싶습니다. 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욕구는 여전히 생생합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 보죠. 그 과거에는 행복했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다. 남은 행복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 여럿일 때는 행복하지만 홀로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거꾸로 아침에는 행복해지만 저녁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무서움. 나는 행복하지만 남들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홀로 있을 때 행복하지만 함께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슬픔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게 바로 요거죠. 이 공동실천의 어려움, 행복을 위한 그리고 사회적 무책임성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의 행복론은 이상하게 재밌게도 다 즐거움과 결부를 해요. 즐거움과. 그래서 그걸 보통 쾌락주의라고 번역하는데 이 번역이 너무 세요. 그래서 저도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한 안락주의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안락하자 정도. 그런데 저 쾌락이라는 말이 중국어에서는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냥 해피 정도 뜻이 돼요. 왜 중국에서 뭐 저 생일 쾌락 이런다고요. 우리 생일 쾌락하면 무슨 뭐 어디 뭐 이태원이라도 가야 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 생일 쾌락이라는 게 해피 버스데이 번역을 그 정도로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자어가 우리에서는 강하게 느껴져요. 이를테면 아유 똑똑해 정도가 총명인데 우리에는 총명과 똑똑하면서 총명하니 더 무겁잖아요. 한자어적으로 느낌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 쾌락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 그냥 굿 이 정도 그 정도란 얘기입니다. 더욱이 이 에피크로스 그리스 시대 에피크로스에 얘기하는 흔히들 배울 때로 쾌락주의라고 배웠잖아요. 그게 육체적 쾌락이 전혀 아니에요. 이 정신적 쾌락이에요. 정신적 쾌락도 그렇게 쾌락이라고 그래요. 아니 안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일반 용법에서. 그러니까 저 번역도 좀 이상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주 육체적 쾌락이야 금방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추구할 건 정신적인 거다. 이게 에피크로스의 결론이었는데 우리가 쾌락주의하면 자꾸 이제 쾌락의 양을 따지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명제를 뽑아보겠습니다. 행복이 곧 선일까요? 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행복한 건 선이야? 그럼 남이 행복, 그럼 남이 만약에 불행해지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관적이고 이거 타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서양식 그 윤리설에 쾌락이 곧 선이다라는 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거 나만 장땡이다 이거예요. 나만 즐거우면 된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없어요. 이 쾌락주의가. 자, 두 번째. 선을 향하면 행복해진다. 아, 상당히 도덕적인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까놓고 선을 행해서 불행해지는 경우 많다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철학자, 많은 철학자들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제일 풀기 힘든 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질 때입니다. 우리 독립투사들 과연 행복해요? 지금 겨우 국가에서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뭐 그랬지만 초창기에 그랬습니까? 저희 집에서도 있어요. 만주 가서 독립운동하던 집 그 자식들, 육촌들 자식들이 그 뭐 이름이 동근영, 남근영 이랬는데 동서남북으로 이름 줬는데 가장 못 살았어요. 가장 못 살았어요. 나 지금 전 지금도 연락할 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만 들었을 뿐이에요. 개 트러운 줄 아는데 뭐 이 정도로만 듣고 그 집안은 뽀로짝 망한 거예요. 만주서 다 날리고 그 엄마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야 그런 거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상당히 일상적인 도덕이지만 진짜
자기만 망가지고 후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덕적 행위가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실을 얘기하니까 너무 직접적입니까? 근데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 행복은 행복이지 선한 것도 그렇지, 선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거는 행복이랑 도덕성을 확실히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너무나도 행복은 도덕적이라는데 이거는 아니야 행복이랑은 도덕이랑 상관없어. 이거 거의 그 나쁜 놈들 잘 사는 거 봐. 왜 나쁜 짓 욕 많이 먹어야지 오래 산다잖아. 미리 이런 되던 거죠. 자,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즐거움이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하게 풀어나가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즐거움이 선이라는 게 에피크로스 이후 서양 윤리설의 기본입니다. 이게 하다못해 최대 다수의 최대 즐거움, 행복이 그 윤리적인 바탕이 되듯이 벤당 같은 경우, 그리고 그 공리주의적인 생각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듯이, 근데 이게 참 위험해요. 엄청 위험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자 쾌락주의자 행복론은 즐거움에선 뭐 탁월할지 몰라도 좋음에서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동양에서의 행복론을 잘 보세요. 이 행자가 무슨 행자입니까? 다행이요 할 때 행자예요. 나 불행해 할 때 행자입니다. 다행 불행.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걸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결국은 이 우리 동양의 행복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신이 주거나 빼앗는 영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복과 같은 거죠. 복. 뭐 기복 신앙할 때 기복이라든가 복음할 때 복 같은 거. 결국 동양에서의 행불행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로 취급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주거나 주지 않거나 오히려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거가 중요합니다. 서양의 행복론이 오히려 과정적인 데 반해서 동양의 행복론은 결과적입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서양의 행복론이 이제 그리스적 사유답게 인간중심적인 설정을 하고 있는 방면에 동양의 행복론은 이게 여기 천재나 귀신에 의한 초월적인 결과물이었다라고 이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유가로 갑니다. 유가들, 공자님 같은 유가들 상당히 고양된 거예요. 이를테면 공자의 경우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즐거워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정신적인 즐거움이고 밥 먹고 물 먹고 팔 베고 누워 하는 안민낙도의 행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린내라는 시궁창을 이제 지나가더라도 난 내 정신만큼은 이제 똑바로 뭐 이런 태도인 것이죠. 게다가 좀 사회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게도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이거 보시면 금방 이해합니다. 나는 진리를 걱정하지 비난함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이것처럼 걱정하는 삶이 행복하다 이거예요. 진짜 이상해요. 그 아까 얘기하는 쾌락과 전혀 반대되는 거죠. 그게. 근데 여기서의 우는 참 좋은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 저 좋은 뜻을 씁니까? 우국지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그러니까 이 우자가 좋게 쓰이는 게 바로 이 논어에 나오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도를 걱정한다고 우도 이렇게 그다음 부르빈 이렇게 했지만 우국지사 할 때 우가 참 중요한 것이죠. 걱정하는 삶이야말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공자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괴로움과 걱정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남들이 못 알아줘도 좋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또 대비하면 유가적인 행복과는 도가와는 정반대예요. 또
보십시오. 다소 다른데 도가는 기본적으로 선악의 문제를 떠나고자 하고 시비의 문제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오히려 도가는 좋고 싫음, 호에 철저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쾌락주의 사고, 그거를 이제 헤도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서양식 그 쾌락주의와 아주 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어에서 아내를 그렇게 칭찬하죠. 아까 저 비린내 나는 골목길이라고 했지만, 광유리 밖과 물통 하나로 더러운 골목길에서라도 근심이 없는 삶의 자세를 오히려 도가들이 잘 보여주잖아요. 공자가 아내 얼마나 좋아했어요. 아, 쟤는 진짜 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기 공부하느라고 딱 자기 가치를 분명히 정해가지고 배고플 때라도 열심히 하는 저 모습, 제일 사랑했던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장자에도 보면 아내는 자주 나와요. 아내가 이렇게 공자한테 묻는 장면,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그것처럼 이런 식의 태도가 오히려 도가적이죠. 누가 뭐래도 난 내 식대로 살겠다, 이런 것이죠. 이거는 경제적 만족이 아니라 정신적 경지입니다. 게다가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자연과 우주 속에서 아주 크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즐거움이 도가가 말하는 이제 행복과 관련을 맺는다고 보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쾌락 중심적인 자세를 헤도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도가 즐거움이란 뜻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행복은 오히려 이 즐거움, 뭐 이런 것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건 말은 어려운데 내용은 너무 쉬워요. 근데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가 이거 특수상대성과 균등성이라는 말을 좀 써놓고, 야, 이거 말만 결이 어렵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용 들어보시면 너무 쉽습니다. 요 똑같은 제목으로 또 저 어디 또 철학 잡지에 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도 너무 말이 저 어떨까 해서 뭐 시비 거는 거 아니야? 또 시비 안 걸고 잘 넘어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행복은 상대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대성을 벗어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이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특수하게, 상대성을 특수하게 고정시키면 돼요. 자꾸 비교하지 않고. 이를테면 여기 보세요. 일반 상대성 끝이 없어요. 진짜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 옆집은 자동차가 있네. 그러다가 옆집에는 뭐 그랜저 샀네. 옆집에는 뭐 벤츠 샀네.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요. 그래서 특수하게 비교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약간 이게 물리학적 용어를 해서 이게 그 좀 간섭을 하겠지만 쉬운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요, 이게 쓰나미가 훑고 간 데서 사람들이 그 사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나무 죽고 자기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전쟁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진짜 뭐 희희낙낙은 안 할지라도 적어도 안심하는 까닭은 뭐겠어요? 내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 자체가 얼마나 그 힘듭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자기가 살아있는 게 오히려 다행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특수상대성입니다. 특수하게 잡아야 돼요, 행복하려면. 그 특수함을 놓치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제가 특수 상대성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뭐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아직 기억납니다. 쓰나미 훑고 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갔더니, 아, 일본 또 진짜 일본 저 여성들 대단하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아이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게 마이크를 갖다 댔더니 제 아들 둘을 다 잃었습니다.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하라면서 이러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의식도 대단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같으면 막 그냥 울고불고 하면서 우리 이렇게 날 텐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저는 오히려 그런 태도를 보면서 뭐 일본식의 어떤 그 예절 바른 뭐 그런 것보다도
저 여인이 저럴 수 있는 건 왜 그럴까? 자식을 다 잃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자기는 살아남았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닌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유태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갈 때도 살아남은 사람만큼은 아까 얘기했죠. 안도의 숨을 쉬지 않습니까? 안심하지 않습니까? 난 살아남았다고. 저도 사실은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볼 때 놀라운 게 그 많은 시체를 넘고 넘어서 참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정신적으로 이겨내느냐, 그걸 참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특수상대성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 중에서 자기가 살아남은 게 대단히 안도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수상대성이 되려면 높이 올리겠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정해야 됩니다.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 상향 비교가 아니라 하향 비교가, 무한한 비교가 아니라 이분법적 비교를 해야 합니다. 행복 중 불행이 아니라 불행 중 다행을 느낄 수 있는 게 특수 상대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특수한 걸 하나 잡으시면 행복해집니다. 특수한 거 잡으세요. 그럼 진짜 행복해집니다. 또 두 번째. 제가 공리를 찾는 거예요. 행복은 균등하다. 이거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전 양이 균등한 것 같아요. 극도로 초과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나친 만족 속에서 느끼는 불만족을 우리는 행복에 겹다고 표현하셨습니까? 이것처럼 행복의 교훈 투쟁, 행복의 교훈 우울, 행복의 교훈 자살 이런 것들. 이런 식의 질문을 해보면 결국 행복의 양이 균등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개인에게 행복의 양은 일정하다는 가정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닌 감정이 크게 한계가 있어서 그걸 넘어서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삼성, 우리 저 이건희 회장 딸도 뉴욕에서 자살했잖아요. 모르세요? 모르시나? 그 대만 남자친구랑 결혼 못하게 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명목상 그랬어요. 아파트에서 그냥 자살했어요. 그런 거 보면 아무리 저기 재벌집 딸도 이게 우리 비슷한 거예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양이 균등하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양이. 그러니까 늘 소고기 먹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이건희 회장님이 늘 소고기 먹는다고 그게 저처럼 즐겁겠어요? 가끔 하다 먹을 때가 즐겁지 오히려. 아 저는 그걸 확실합니다. 그거는 늘 먹는 게 즐거울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행복의 양이 균등하다는 겁니다. 균등하다는 거. 그래서 저 잊어버릴 것만 먼저 얘기하면 제 친구 중에 돈이 아마도 제 그 동기들 중에선 엄청 돈이 많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참 불행하다는 느낀 게 뭐였냐면 두 가지 예를 들면 스무 살 때 갑자기 저를 만나더니 술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갑을 이렇게 확 보여줘. 그랬더니 그 당시 만 원짜리가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게 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인 것이죠. 근데 갑자기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 이게. 그냥 먹으러 가자 해놓고 지가 술값 냈으면 제가 또 헬렐레에서 또 쫓아갔을 거예요. 근데 야 나 돈 많아 그러면서 이제 야 어디 놀러 가자 하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태원 앞에서 동부지천동이었어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술 먹으러 가자는데 아 나 바빠 약속 있어 하고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따라갈 걸 괜히 지금도 좀 후회스럽습니다. 야 뭔가 싶더라고요. 저도 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친구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그 어머니랑 자식이
둘이 다 구속이 됐었어요. 이게 돈 갖고 돈이 많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데 검찰도 둘을 다 구속시키진 않습니다. 희한하더라고. 우리 또 이 정서가 그 가족 중에 하나만 구속시키지 둘은 안 하더라고. 근데 둘이 구속된 걸로 또 아주 유명해진 또 집안이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언론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잘 이제 잘 됐어요. 그랬는데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뭐 대가를 좀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뭐 대가라는 게 뭐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저 소고기나 아니라도 삼겹살을 산다든가 뭐 좀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향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냥 부독 한번 해주고 딱 입을 닦더라고. 그래가지고 그쪽 언론사에서 승질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거냐 뭐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아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친구는 그 만 원의 가치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만 원 하면 만 원을 할 수 있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에 뭐 케이크 하나를 먹는다든가. 야, 이게 저 청국장 밥 비벼 먹고 뭐 거기다가 뭐 이제 이게 뭐 기본 그 생각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 돈의 만 원의 가치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 느꼈어요. 아,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이 친구 불행하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그 돈을 보여줘가지고 이 사람이 느낄 걸 또 모르고 또 신세를 줬는데 신세를 갚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제가 그 친구가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만 원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 보면 대체로 불행해지는 까닭이 이 그 만 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바로 행복의 균등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 행복에 겹다 보니까 또 마약까지도 손대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자극을 좀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좀 더 더 큰 자극을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행복은 이제 균등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기쁜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의 감정의 크기가 1일 때 그 감정이 갑자기 10배가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즐거운 것도 그렇고 괴로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나오는 공식은 이거 딱 하나입니다. 욕망불의 성취입니다. 행복은 이 욕망불의 성취라는 게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욕망이 크면 성취가 적어지잖아요. 그럼 값이 적어져요. 욕망이 적으면 성취가 크거든요. 그럼 값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이외 주변에서. 자, 저는 삼겹살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삼겹살을 먹으면 제일 행복해. 그러면 거기도 뭐 소주 한 잔이든 뭐 맥주 한 잔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 그럼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욕망이 이게 삼겹살이 아니라 소고기예요. 그럼 소고기 매일 못 먹으니까 이게 삼겹살 먹는다고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럼 불행해지는 거죠. 일에 가까워지니까 결국은 바로 요 욕망을 줄여서 성취의 값을 1로 만드는 게 행복의 길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균등성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특수상대성을 강조하거나 이런 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논어의 첫 구절 뭡니까? 아이고 배우고 또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건 정말 혼자서 만족 느끼는 거예요. 이게 타인과 관련 없어요. 혼자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처럼 공부하는 거 타인과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그걸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표준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야 공부는 네가 기준이야. 그죠? 남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유학을 뭐라고 합니까? 위기지학, 자기를 위한 학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자체는 자기를 위한 학문이란 얘기입니다. 야 하위자 써서 위기지학. 예. 아, 공부를 왜 남의 보기 보이려고 해? 이거죠. 그래서 많은 얘기가 그겁니다. 옛날 성인은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요즘 것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공부한다. 그게 계속 이제 공부 자세가 틀렸다라고 공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유학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때 잘 자칫하면 이게 그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학문이라고 느낄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과 상관없이 너 자신을 위해서 하라. 너 자신을 이제 만들어 가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논어의 첫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아시다시피.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공자님이 평생 살면서 막 무진장 많은 말을 하셨을 텐데, 사실 논어 몇 구절 안 돼요, 이거. 바삐 읽으면 하루에 읽어요, 이거. 그거를 편집한 건 제자들끼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어떻게 했겠어요? 회의를 했겠지? 야,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말씀 중에 이거 뭐, 이거 중요한 거 다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 집단들이 계속 만들어 갔을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뭐 100년이 이어지던 뭐든 간에. 그래 놓고 제 첫 장으로 저걸 꼽은 거가 뭐, 왜 그렇겠어요? 합의가 본 거 아니에요. 공자님이 뭐 말씀하셨을 때 몇 살 때 몇 살 해가지고 연도별로 모아놓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 경전님께서 우리, 육아들이랑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제시하셨구나. 바로 이거. 오,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대로 얘기한다면 아주 특수한 뜻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네 공부해. 남 신경 쓰지 마. 이거예요. 근데 두 번째 구절을 보세요. 그래도 나같이 스스로 위기지향을 하지만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놀러 오면 얼마 좋아. 서로 알아주니까. 요때는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를 자꾸 빼트려요. 이게 더 웃깁니다. 아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아, 화내지 않아. 그러니까 군자가 아닌가. 결국은 두 번째 구절은 필요 없죠. 이거는. 세 번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던 말던 나는 나의 표준을 잡아서 내 공부를 열심히 하겠노라. 이거예요. 이게 요 얘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만족만으로도 기쁠 줄 알고 누군가 알아주면 즐겁지만 아유 안 알아줘도 성내지 마. 그래 그게 군자요. 얼마나 진짜 소박 담백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게 논어의 첫 구절인 거예요. 야 공부해. 그래. 남 생각하지 말고 이제 네 공부해. 첫째. 아 그러다가 너 공부 서로 하는 사람들끼리 소주 한잔 먹어. 아이 너무 즐거워. 세 번째. 너 네 공부가 뭐 쓸데없는 거 하고 있어라고 누가 그래도 아이 승리지 마. 네 길 가. 그게 군자의 길이요. 이게 바로 논어의 첫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자들끼리 합의해서 공자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언어로 뽑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는 사실 그 논어의 그 편집 과정이 늘 재밌어요. 이 말을 왜 뽑았을까? 이런 거. 그 아시다시피 또 공자님한테 시비 거는 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 왜 이상한 놈한테 그 나쁜 놈 그렇게 해놓고 거기 찾아간다고 하니까 공자님이 저 제자가 대번 예전에 욕해놓고 왜 가요? 확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자가 그런 말 나도 했어. 인정을 해 일단. 내가 언제 그랬어? 이건 진짜 조잡한 선생이고 나 정말 그 말 했어. 그러면서 뒤에 붙이는 말이 뭡니까? 야 그렇다고 내가 바뀌니? 이런 식으로 나는 단단해. 걱정하지 마. 내가 그런다고 내가 바뀌진 않아.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재밌는 말들을 뽑아놨습니까? 스승님 까는 얘기도 넣어놓고, 불만족사는 얘기도 넣어놓고. 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상대성을 잡는 거예요. 위기지학. 예. 경전을 배우고 익히는 것, 육아의 특권이죠. 경전이야말로 완물이에요. 그걸 갖고 노는 겁니다. 아유. 그리고 공자는 바로 국어를 바로 편집하겠다고 나선 사람 아닙니까? 나 창작 같은 거 안 해. 이 경전이나 바로 잡을 거야. 그게 바로 수리부작의 원칙 아닙니까? 해술, 해석만 할게. 술, 적기만 할게. 작, 창작은 안 해. 수리부작. 근데 요즘 와서 다 대부분 뭐 공자의 작품이라고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공자님 철저히 나는 창작은 안 하겠노라. 이미 오경이 있는데 무슨 창작을 해. 덧붙이지 마. 이것만 잘 정리할 거야. 라고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호학의 정신입니다. 호학의 정신. 야 열심히 배워서 이거를 익혀내자.
자, 그래서 화내지 않으면 이제 행복한 군자, 군자 앞에 행복한을 넣어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특수상태성입니다. 여기 오경약습이라는 특수한 표준이 있고, 그리고 군자와 성인의 구별이라는 특수상대성이 있는 거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공자의 위대함은 군자와 소인을 신분으로 나누지 않고 인격으로 나누는 데 있어요. 저는 논어에 그거, 이 군자와 소인의 이런 명쾌한 구별이 없으면 저는 그 책 안 봐도 된다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정말 신분과 계급이 없이 군자와 소인이라는 도덕적 가치 갖고 계속 얘기했었습니까, 이게. 그래서 군자 소인 구절만 뽑아도 한 스무 개 나와요. 제가 그 재밌어요. 다 그 군자와 소인의 구절. 거기에 뭐 너는 뭐 태어난 게 뭐 천에서 뭐 귀에서 이런 얘기 없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천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본인 자신이 그 인정도 못 받고 그냥 젊은 엄마한테 태어나가지고 그냥 아버지한테도 인정도 못 받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 자신이 뭐 대단해? 아니죠. 따라서 정말 군자와 소인이라는 표준이 바로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가들이 그래도 생명력을 갖고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선교사들이 와서 유가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웃기고 자빠졌네. 그 불교에도 있어. 그리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믿으면 군자고 안 믿으면 소인이야. 그랬더니 발끈하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이 얘기하는 진리가 뭐야? 니네들이 얘기하는 표준이 뭐야? 니네들이 얘기하는 윤리가 뭐야? 그러면서 이제 유가들에게 접근을 하죠. 그리스도교가. 그리고 이제 서광예 같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야, 이건 공자님의 말씀처럼 위대한 말씀이 여기에 있네. 성경에. 따라서 이건 우리들이 믿고 따라야 할 진리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독교로 이제 전향하는 유가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표준이 군자 손이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여기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여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여기 그 절두산 그 순교지 공원 이제 박물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천주씨 이렇게 펴놨어요. 근데 어느 구절 펴놨냐면 바로 그거. 저기 신즉 군자여 불신즉 소인이라. 그 마테오 리치 그걸 고로 펴놨어요. 이렇게. 그거 보고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예. 시비를 걸 때 그 사람이 가장 잡아놓은 이 특수상대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유가들은 저 지옥, 천국 전혀 관심 없었어요. 예. 자, 이런 것처럼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전들, 그에 대한 해석 속에서 발견한 가치, 그 가치의 실전, 이런 것이 바로 예. 라는 특수상대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가 아니면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마라. 그 표준을 확실히 정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어긋난 놈은 소인이에요. 그걸 잘하는 사람은 대인이고, 군자고, 따라서 군자가 되라. 확실한 표준을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공자는, 진짜 정략상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상, 설계도가 딱 잡혀 있습니다. 요즘에서. 자, 그럼 노자를 보겠습니다. 노자에게도 그런 특수상대성이 있을까요? 있죠. 왜 없겠어요. 노자는 유가에 싫어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자연이란 표준은 있어요. 근데 자연이란 말이 자연스러움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잡기 힘들죠. 그래서 이 자연스러움 을 얘기할 때 결국 뭐냐, 대신 오히려 아까 특수상대성이 아니라 균등성을 강조해요. 균등성.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지족사상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발족자가 만족할 때 족자가 된 거는 그 발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차 한 거예요.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런 식의 동사적 표현이 있었겠죠. 만족한다는 뜻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균등성이에요. 특수상대성 아닙니다. 지조. 뭐냐. 족하다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서로가 적어도 욕망분의 성취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욕망, 뭐 거지의 욕망, 뭐 이런 것들도 이루어졌다면
값은 같죠. 욕망 부분의 성취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삼겹살, 뭐 누구에게 뭐 그 뭐 소고기, 뭐 또 누구에게 또 다른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1, 2하로 떨어져 불행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족이. 그 족함을 알면 1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1. 예. 이거 보세요. 그, 저기, 거지는 한 술의 밥으로 1을 얻고, 왕자는 돼지 한 마리로 1을 얻어요. 그런데 거지가 돼지 한 마리를 먹기 바라다면 그 값은 1 이하로 떨어지죠. 왕자는 어떠세요? 천을 얻기를 원한다면 또 1 이하로 떨어져요. 불행해져요. 젊은 학생들도, 20살짜리 학생들도 설명을 못해도 다 알더라고.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를. 그걸 어떻게 알까? 어른들한테 들어서 아나?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걸 잘 알아요. 논증해봐. 그러면 이제 헤맵니다. 그런데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거는 다들 잘 알아요. 저도 살아온 역사를 보면 정말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걸 저 자신이 많이 느꼈습니다. 예. 아이고, 뭐, 석사만 할 때는 뭐, 석사만 해도 좋겠다. 이랬는데 박사하니까 교수하고 싶고, 교수하니까 뭐 하고 싶고, 뭐, 사람이라는 게 이게 밑도 끝도 없더라고요. 자기가 잡지 않는 한, 진짜 자기가 자기 삶의 목표를 정하지 않는 한, 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자기가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제가 균등성을 얘기해서 바로 이 지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자는 이거를 참 표현도 웃겨요. 지족. 아, 이 족함을 아는 족함이래. 이게 무슨 말장난 같으냐. 나, 저 맨 처음에도, 아니, 이거 어려서는 뭐 이렇게 말을 앞에다 덕지덕지 붙었어.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만족하는 것이라는 걸 아는 만족함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만족을 아는 상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누가 속이 몰라요? 누가 뭐 뵌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나는 요금은 됐어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만족스러움을 노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기쯤 족함을 아는 족함이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족이 일반적인 감정의 상태라면 지족은 사람이 그 감정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나올 운명에서도 나와요. 니체 운명에서 비슷한 얘기 나오니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밥을 먹으면서 배부른 건 그냥 족함입니다. 그런데 칼국수를 먹고 배부른데도 갈비탕을 먹었으면 하고 불만족할 수도 있지만 갈비탕을 먹지 못해서 칼국수로도 넉넉하다고 족할 수 있다. 이게 지족인 거죠. 알겠죠? 그 우리 다 먹으면 배는 불러요. 그게 만족스러워요. 근데 아유 칼국수라도 좋아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참 삶의 태도에서 행복으로 가는 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 상족이란 표현도 씁니다. 상족. 늘 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족의 상태를 어디서도 유지할 줄 아는 지족의 태도로 늘 만족 한 상족의 결과를 얻는다. 이게 행복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쌀밥이나 보리밥이나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지만 진짜 계속 쌀밥만 바른다든가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미꾸라지 논에서 잡아서 해먹는 것이나 아니면 또 귀족이 바닷가재를 뭐 어떻게 고급스럽게 뭐 버터구이를 해서 먹는 것이나 다 그 단백질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균등성은 외부 대상에 있지 않고 우리 육체 내부의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는 사람은 남의 살로 배가 부르고 채식을 하는 사람은 향기로운 나물로 배가 부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자기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에 민들레 말씀드렸잖아요. 민들레. 아이고, 그 민들레 먹어버렸다니까 맛있더라고요. 그거. 근데 또 도시에 나오니까 별 맛이 먹고 싶지 않아. 이게. 근데 거기서는 산속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야 민들레만
찍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다 민들레가 참 맛있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민들레를 처음 먹은 게 저쪽 뭐 괴산뿐인데 울진에서 횟집을 하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물어봤더니 동네에서는 포장마차 같이 싸고 맛있는 집이라고 유명한 집이에요.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갔더니 뭐 풀을 내놓는데 이게 신선초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그랬어요. 또 이게 민들레래요. 그거 갖고 회를 싸먹으니까 안 비리더라고요. 아마도 괴산 촌 아줌마가 회 같은 거를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쓴 민들레를 싸먹어버려도 된다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분모를 맞추면 우리는 일이라는 행복의 값을 얻게 되고 그것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상족이라는 얘기입니다. 행복의 값을 느리기 위해서는 분모를 조정해야 합니다. 분모가 중요해요. 욕망분의 성취의 욕망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으므로 그것이 일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여기 일로 가라, 일을 넘어서지 서려고 하지 마라, 일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분모를 줄여라, 일이라는 행복의 균등성을 알아라, 불행은 그 항상성이 깨지는 데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얘기입니다. 나온 김에 요 됐다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그거를 뭐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지족을. 됐다라고 하는 자세는 이거예요. 우리말로 해보자 이거죠. 됐다. 이만하면 됐어. 뭐 자식들한테도 뭐 또는 뭐 그 배우자한테도 아예 이 정도면 됐어. 뭐 이렇게 됐어 했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조롱격으로 나쁘게 아이 됐어. 이게 그럴 수도 있지만 좋게 그냥 아이고 이게 이 정도 잘했어. 됐어. 아 고생했네. 됐어 됐어.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도 우리말로 해보려고 노력했더니 됐다가 제일 맞더라고요. 이게 됐어 이거. 근데 이게 자칫하면 오해받아요. 저희 아버지가 노선 전화 끊을 때 됐어 하면 전화 끊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이게 뭐야 도대체 갑자기 뭐가 됐어 하고 딱 끊어서 됐어가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 양반 됐어는 오버요. 오버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카피 딱 알아들었어 복창했다 이거야 이게 됐어. 그래서 지성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만족한 상태가 아니라 알의 자세다 이겁니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걸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하지 않더라도 됐다고 받아들이는 걸로 불만족 소리를 지르면 만족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만하면 됐다. 자기를 보듬고 쓰담는 것이죠. 보듬고 쓰담는 것이죠. 됐어. 이 정도면. 그런데 이제 노자의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이걸 어떻게 하면 됐다고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무욕이라는 겁니다. 무욕. 욕심부리지 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욕심부분의 성취라고. 그 욕심부리지 마. 무욕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무욕, 무욕. 오늘날은 요 마음심이 들어간 욕자를 많이 쓰잖아요. 요거 성리학적인 약간 인간의 인욕, 나쁜 걸 표현하는데 노자만 하더라도 그 욕자가 마음심이 없어요. 대신에 그냥 하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하고자 함이에요. 뭔가 하고자 함. 그런데 그 하고자 함이 너무 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강하자 하는 게 바로 요 뜻입니다. 이야기면 뭐 한문으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몸을 강하게 하고 저 뼈를 강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원문으로 보죠. 좀 쉬운 아주 쉬운 단어지만 너무 재밌습니다. 읽어 보십시오. 이게 뭐 기자는 빼놔도 돼요. 근데 이거 아주 쉽지만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허심 실복 약지 강골. 제가 예전에 여기 쓴 적 있어요. 허심 아유 욕심을 비우고 여기서는 나쁜 뜻이죠. 마음심이 실복 배를 채우고 그리고 약지 뭔가 하려는 강한 뜻을 약하게 하고 골 오히려 네 건강을 챙겨라 강골 끝내주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 알아들으셔야죠 이거를. 예, 요즘 뭐 그 현대인들 열심히 살았지만 건강 잃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처럼 강골이 중요하다는 게 강골. 강골. 그리고 약지 너무 이렇게 명예나 이런 데 욕심 부리지 마라. 그겁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루소 같은 경우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명예라고 얘기를 해요. 명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별짓 다 한다. 그저 동물과 같지 않게 저 이름이 뭐길래 저 이름 때문에 다 오히려 그냥 그 정말 나쁘게 됐다. 이게 루소 같은 사람들의 표현인데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무욕해야지. 스스로 이렇게 소박해질 수 있다는 게 바로 무욕해야지 자박. 스스로 소박해질 수 있다. 요게 바로 노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결국 하지 않으려고 한다. 무의죠, 무의. 무욕은 무의와 통하는 거예요. 무의가 더 넓은 개념이죠. 뭔가 하려고 하지 마.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려고 하지 않는다가 대체로 남들에게 뭘 자꾸 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무의로 계속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또 보세요. 얼마 웃게요. 불욕욕. 불욕을 욕한다. 오히려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하려고 한다. 왜? 그건 욕심이니까. 그리고 그거는 욕망이 되고 그럼 분모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담. 이거요. 정말 웃겨요. 이게 별거 별 글자 아닌데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이후로 그렇게 노즈만 나오면 늘 나오는 게 바로 이 염자 아닙니까? 염자. 담자는 다 알아요. 이거 담수할 때 담자니까 짜지 않느냐 맑은 물이니까 담은 다 알아요. 근데 염자가 참 어려워요. 마음이 평정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주 기쁘지도 아주 슬프지도 않고 이게 골고른 상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부동심의 상태라고 하나? 스토아적인 상태로 얘기한다면 아파테이아 같은 거예요. 그렇게 통용하지 않은 아주 그게 바로 이 그러면서 이제 염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담이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물을 얘기하니까 요건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담담한 거.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담자를 덤으로 많이 얘기해요. 덤덤하다 그러잖아요. 덤덤한 상태. 염담은 덤덤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덤덤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요하게 어떤 걸 뜻하는데 슬픔과 기쁨에 울렁거리거나 깊게 빠지지 말고 아주 덤덤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무미이고 무정이고 하다못해 사랑하지 않는다. 불인이에요. 천지가 과연 인간을 사랑하냐. 쓰나미가 누구는 예뻐서 빼주고 누구는 안 빼줘요? 아니잖아요. 화산이 터졌을 때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여요? 그건 아니잖아요. 불이 나다는 얘기입니다. 천지불인이에요. 앞에 천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딱 한 차례 나온 염담이 오늘까지 날까지도 그 중요 용어가 된 게 이겁니다. 그래서 노자에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앞에 무자 붙으면 다 좋은 뜻입니다. 내가 없음, 그리고 뭐 내 몸이 없다, 공적을 만들지 마라, 맛도 맛이 무미한 거죠. 그다음 뭐 무사 무물 무지 뭐 무국 무명 이렇게 다 좋은 뜻으로 씁니다. 무자 앞에 나오는 건 이건 결국 뭐냐면 지족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멈출 줄 아는 것. 이건 장자의식 표현이에요. 지지. 멈출 줄 안다는 표현입니다. 됐다. 족하다. 됐다. 멈추자.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하는 행복의 시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됐음을 아니 지족하니 욕됨이 없고 멈춤을 아니 지지하니 위태롭지 않아 오래간다. 라는 게 노자의 얘기입니다. 자, 일이라는 갑, 행복의 군주성이 넘어서려고 하면 염담을 하는 거예요. 제발 염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아주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됐음을 알고 멈춤을 아는 지혜야말로 우리를 무욕으로 가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이끌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고 외쳐라. 그러면 너희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맹숭맹숭하게 살아라. 그리고는 멈출 줄 알아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게 바로 노자의 됐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 쉬었다가 장자의 놀자 해보겠습니다. 예.